오, 야, 소가 들어갔네. 옵션으로 치는데 여기 와서 보세요. 얘를 어떻게 쳐야지 제 원쿠션을 돌려 가겠어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을 친다 생각하면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됩니다. 회전을 주고 친다면 위에 있는 데가. 무회전을 친다면 회전을 주고 이 정도까지 보내는 게 합리적이죠. 오른쪽 회전 투팁. 3시 방향 투팁에 두께는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쳐야지 이 정도까지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밀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세게 쳐야 되거나 아니면 각점을 올리면 안 돼요. 오, 공잘 모으시네. 그대로 갔는데 스가 문제. 이거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웠다는 게. 이해가 더 빨리 갔으니까. 그럼 조금 더 두껍게 칠 거야. 이렇게 얘를 끌고 내려와야. 아, 두껍게 치면 끌거리라고. 찬살 치는 게 아니라 톡 꽂혀서 저두 번째 빨간 공을 아유 아 이런. 아, 얘기하는 게 진짜 결국은 얘를 끌어쳐야 돼, 얘를. 다른 단점으로, 6시 방향에서, 6시 방향에서 살짝 왼쪽. 이렇게 하면 안 끌려요. 6시 방향에서 살짝 왼쪽하고, 얘의 왼쪽을 두껍게, 빠른 속도로. 아, 왼쪽을? 네, 왼쪽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겨냥은 한이 정도 겨냥이 돼. 스포트가 일어날 거니까 빠른 속도를 쳐야 돼요. 늘려야 돼요. 다시 나와서 말이야. 그래서 빨간 공이 오른쪽에 맞아야 내가 치기가 좀 편해. 너무 세게 치네. 이거는 왼쪽 회전 주고 이렇게 칠 거야. 같은 위도상에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여기를 향해서 쳐볼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치지 그러냐. 터보예요. 휴거리가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정글 잘 치려면 불 붙여서 다시 오고. 너무 스위피션 연습을 좀 해서 공이 어떻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조금이라도 회전이 들어가면, 이건 회전 들어간 거죠. 조금이라도 회전이 들어가면 공이 똑바로 안 가기 때문에 얇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무회전은. 다시 내려오도록 쳤는데, 아이고, 흐름이 많네. 이건 데이시보다도 높은 거예요. 이게 데이시고, 데이시는 여기. 이렇게 놓고, 빠른 속도로. 2분의 1 맞추려면 여기를 겨냥해야 돼요. 여기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파. 그러려면, 너무 두껍게 들어가. 자리, 자세가 안 나오네. 그래서, 스위프션 쳐야죠. 맞추기도 어렵죠? 게임은 게임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이야. 무슨 알림께가 많잖아. 이렇게 큐가 이렇게 써있잖아. 보통 이렇게 써있을 땐 커브에 나간단 말이야. 얇게 겨냥해도 자꾸 두껍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로 향해서 큐를 찌르면 좀 얇게 맞아. 아니에요. 이게 뭐죠? 점수는 한번 내야지.